1983년 여름 미용실에서 일하던 엄마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아들은 손을 흔들며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던 중학교 2학년 소년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흐른 어느 날 엄마의 이름 석자가 적힌 엽서 한 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배도 뭐 임신 막달처럼 배도 이렇게 나왔고 눈도 한쪽이 멍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요? 시커매요. 눈 한쪽이 시커매고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식사는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변을 못 봐요.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지능이 응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그래서 지능 검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지체장애 2급. 지난해 아들은 엄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작은이모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모 그 엄마가 있던 데가 연보사연이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머물던 시설도 발견된 장소도 어머니의 사연을 옮겨놓은 듯한 기사. 서울역에 누가 데려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니가 무슨 뭐 집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왜 집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기사를 쓴 사람은 임경혜 씨가 생활했던 시설에 인권 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박병섭 씨. 텐트에서 몇백 명이 살았다. 거기서 몇 년, 3년인가 있다가 여기를 지었다고 들어서 한꺼번에 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박병섭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조사원. 지하철역 있는 데서 그냥 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1985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처음 보다를 봐도 갑자기 차에 태워 갔다는 분은 없어요. 제기된 의혹과 달리 강제로 입소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혜 씨의 입소 경위를 묻자 시설 측은 취재진에게 신상 기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1986년 3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옮겨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청량리 정신병원도 갔었고. 우리는 거기 대해서 몰라요. 이거 네. 저희는 이것만 갖고. 신상 기록 카드엔 임경혜 씨가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종 후 동부여자기술원을 거쳐 부녀보호소에 입수한 경혜 씨는 86년 2월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여자기술원은 윤락 여성들을 보호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직업훈련기관. 집과 직장이 모두 인천이었던 엄마는 어쩌다 서울까지 오게 된 걸까. 당시 동부여자기술원이 있던 곳, 지금은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진 않을까. 동부여자기술원은 이미 1994년 폐원한 상태. 동부여자기술원이 폐소하면서 거기 남아있었던 자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었는지가. 이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료들은 거의 없고. 기록에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는 청량리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은 주로 무연고자나 행려 병자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엄마는 여러 차례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도 원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왜 정신병원을 왜 갔는지도 가족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니,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하지만 청량리 정신병원 역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거쳐갔던 기관 어디에서도 관련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 PD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육구역에 있었을게요. 육구역이 조금 정신이 좀 온전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그 서울 뭐 여성 부녀소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번지.
1998년까지 대방동 부녀보호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오갈 데 없는 불황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일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던 기관입니다. 꿀통무리 여자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밤비고 말가지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회 내보내고 그랬던 자리 그 자리예요. 아, 불황인들도 있었고 뭐 서창가인들 아저씨들 뭐 그때 말해도 독재 시대였으니까 정부에서 했는데 마음대로 뭐 잡아놓고 싶어 잡아놓고 뭐 철조망 굉장히 가까이 바깥에도 안 보였지. 볼 수가 없었죠. 아예 볼 수가 없었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1960년대부터 설립된 부녀보호소는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여성 인권 침해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경혜 씨가 이런 시설에 있었다는 게 의아하기만 합니다. 여성 수용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온 황지성 박사. 시기가 일치하는데요. 단속되었다고 하는 분이 83년이거든요. 식당 근처 광장에서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무작정 그 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갔다가 동부여자기술원으로 넘어갔다고 의사소통 안 되고 이런 걸 청각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정신박약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부기술원으로 갔는데 지금 정신박약 뭐 이렇게 정신이상으로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했다가 다시 수용시설로 이렇게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아라빌 드 세울 사회 정화란 이름으로 시행된 불황인 단속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며 정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불량해 보이면 집과 가족이 있어도 불황인으로 몰려 강제 수용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해 10월엔 대통령의 지시로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황인 단속을 늘리고 전국에 불황인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 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거리 청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60년대 형제육아원에서 출발한 형제복지원은 이 시기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수용시설로 성장했습니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사람만 3만 8천여 명.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대장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도 뭐 항문이 그렇게 어릴 때 항문이 파괴됐기 때문에 좀 변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몸에는 전신에 또 그쪽에서 맞아서 뭐 상처도 있고 그 당시 생리까지 뽑혀서 지금 28살 때부터 털리를 해서 지금 거의 털리로 있고 털리지 않습니까? 예, 29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시체를 그때 뭐 다리가 6개가 미역국에 실려 있으면서 가마떼기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교회당 쪽으로 가는 거를 목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약 때문에 죽거나 많이 죽어 나갔었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망자만 657명. 사망자의 시신은 안매장되거나 해부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마구잡이식 불황인 단속의 근거가 된 건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불황인이란 개념은 모호했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이 명시되면서 영장 없이도 불황인을 잡아들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넘기면 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86년 형제복지원의 전체 수용자 3,975명 가운데 3,117명이 경찰에 이끌려왔습니다. 내무부 훈령이 말하자면 정당화해 준 거예요. 영장도 없이 바로 잡아가도 되게 해줬으니까.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1985년 경기도 용인의 여성 불황인 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학부가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 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불황 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2017년 명보좌회원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면담에 참여한 91명 가운데 88%는 자의로 입소하지 않았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넷은 경찰에 의하거나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엔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수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1985년 영보자회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소한 사항 관련해서는 그간 경찰과 연계해서 DNA 분석, 지문 채취 등을 통해서 총 123명의 연고자를 인계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는 여성 수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국가가 설립을 했고 운영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문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퇴소 직후 임경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3개가 나왔어요, 담석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냐. 경혜 씨가 했던 뜻모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시설 이렇게 잤대요. 여러 명에서 잤는데 저녁에 잘 때 약을 하나씩 준대요. 약을 먹는데요. 하나씩을. 매일? 그러면 아침에 사람이 죽었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임경혜 씨가 먹었다는 약은 무엇이었을까? 천원에 퇴원할 때, 네. 퇴위할 때 고혈압 약밖에 안 드셨어요, 우리 집에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에 우리 기록에는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시설에선 고혈압 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검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했던 그 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잠깐만. 임경희 씨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망자. 임경희 씨 분 없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네. 문서 보도 년이 지나가지고 다 폐기했어요. 퇴소자들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임경혜 씨의 과거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1985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총 입소자는 1,885명. 전원되거나 퇴소한 819명을 뺀 1,066명 가운데 750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성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7, 80년대 불황인 수용시설 실태조사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김관욱 박사. 그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망 기록을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선행사인이 조현병으로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함께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기질성 뇌증후군이 너무 많이 띄었어요. 행동은 이상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건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금은 이상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의적으로 붙이는 첫 번째 진단명이 기질성 뇌증후군.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죠. 84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강신우 씨. 시설 내 문제아로 찍힌 강 씨는 두 달 뒤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기질성 뭐 뇌증후군 이런 식으로 그런 제명을 붙여가지고 그 약 이름을 우리가 시피제 들어가거든. 빨간 약인데 아침 밥 먹고 나면 그 약을 이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조장하고 실장하고 두 놈이 또 달려들어서 한 놈은 주진자 들고 한 놈은 이제 내 코를 막고 입을 벌려 이렇게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막 한 몇 시간을 막 피몽사몽 헤매는 거야 내가 정신이 멍멍해지는 거지 그 약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빨간 약이 치료보다는 통제를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형제복지원에서 1986년 한 해 구입한 CPZ는 25만 정으로 이는 정신요양원 수용자 전원이 매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건 지옥 아닌 지옥, 그건 어떻게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못해, 진짜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량인들에 대하여 이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3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회사도 못 댕기고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 수도 없고. 몸과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3%인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4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회정화 사업에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됐던 곳이 36곳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으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꼭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해 당사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이들의 간절한 물음에 이제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